예, 안녕하세요. 상민통원에서 차량 관리 및 안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성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상민통원에서 제가 도로 연수를 한 시작한 이래 가장 젊고 열정이 넘치신 분을 이제 도로 연수를 하게 돼서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군대 시절에 이거를 이런 비싼 차량을 운전해 보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차량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의견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작은 차보다는 큰 차를 하는 네. 게 제일 낫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넓게 운전하는 걸 좋아해갖고 네. 네, 그래서 그냥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작은 차들은 시작할 때 솔직히 이제 좀 부담도 덜하긴 하지만 큰 차는 이 운전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40대 약간 중장년 분들이 많이 도전해주시긴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제 운전 연수를 해봤잖아요. 네. 그래서 군대에서 운전했을 때랑 또 어떤 좀 차이가 났는지 그 느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차가 일단은 높고 네. 그 다음에 또 길기도 하고 네. 해가지고 감 잡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군대 차는 또 이제 저것보다는 이제 살짝 낮고 네. 또 짧기도 하고 네. 그건 좀 수월했던 것 같은데 저 차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어려웠던 것처럼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 내내 같이 타고 다녔는데 너무 빨리 적응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혹시 몰래 연습한 적 있으신가요? 난 비싼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으니까 계속 여러 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저 큰 차를 저렇게 처음에 운전했을 때는 이 브레이크 페달이나 악셀 페달을 선생님처럼 부드럽게 밟아주시는 분이 많진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선생님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약간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최근에 어떤 차를 연습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사장님이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첫 차를 이렇게 잘 운전해 주셨다면 감각이 좋으신 거죠. 왜냐하면 이 젊음에 대한 되게 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승용차를 운전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 승용차 운전하는 습관 때문에 뭐 급브레이크를 밟다던가 제동근에 짧다거나 막 그런데 사장님은 전혀 그런 울컥거림이 없이 처음부터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옆에 연수하시면서 심리적으로 되게 편했어요. 제가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좀 편하게 연수를 했었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네. 그냥 잘 됐다고 네. 운전 좋아하니까 네. 이번 차면 열심히 해보라고 네.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제가 오늘 아까도 주행하면서 얘기했지만 차가 크고 높기 때문에 솔직히 컨디션만 좋으면 시야가 워낙 넓어서 다 방어 운전이 되고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운전하시다가 자기 관리를 좀 어렵게 해서 졸음운전 하시거나 피곤하거나 이러면 이제 시야가 좁아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이렇게 무슨 사고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컨디션 관리, 자기 관리만 항상 잘 유지해 주신다면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큰 사고는 발생한 일이 없어요.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관리했으면 바람이고 앞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오늘 주말이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일을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직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사장님 이제 다음 주에 일을 시작할 때 뭐 새로운 각오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목표는 이제 상민통운의 네. 최고 매출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고 없이 네. 네, 그냥 조심히 운전해가지고 네. 하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우선 그러니까 최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 서두르시면 안 돼요. 천천히 올라가셔야 사장님 컨디션이 유지가 되면서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최고 목표 달성하려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운전, 그러니까 사고는 무리하면 무조건 사고 납니다. 그래서 항상 침착성을 잘 유지해 주시고 천천히만 잘 해주시면 저희가 항상 뭐 시간 재촉하진 않아요. 촉박하지 않고. 근데 뭐 운행하시다 보면 도로 차가 막히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재촉하진 않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만, 안전만 잘 지켜주시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 최고 매출이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가 안정적으로 계속 배차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소화해내시려면 사장님이 스스로 자기관리, 컨디션 관리만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예, 그런 부분만 잘 맞아떨어지면 한 5, 6개월 후 지나시면 사장님이 어느덧 만족스러운 이제 그런 결과를
대사님이 찾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뭐 지인이나 이제 어머니께, 부모님께, 가족께 한 말씀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 사고 없이 웃으면서 재밌게 잘 운전할게.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계속 제가 이제 도로 주행 연습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자기 관리, 컨디션 관리가 곧 안전 운전하고 다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뭐 하나 놓치시면 이렇게 계획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시고 제가 사대님 항상 안정적으로 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상민통 화이팅 하면 같이 마치겠습니다. 상민통원 화이팅! 화이팅!